우리가 이 그날 오늘 오늘 신나 본다 신나 불어. 어지가 그냥 오셔야 돼. 갖다 대비도 그냥 아니, 가만히 좀 됐어. 있으면 갖고 오는 게. 이거 봐 아름답지 않아 대포. 자. 이건 또 누구 차례? 이거 우리 저 복딩이. 5차 되게. 참 아름다워. 자기야 자기야 진도 칠따끔 소리 꺼내야. 진도 칠따끔 소리. 응. 진도 칠따끔 소리. 아니 원래가 길따끔이에요. 있어요? 원래가 길따끔이고 그다음에 아니 글씨말 글씨말하는 우리 집 양반이. 아 이거. 예예 예, 글자체 알고 싶어요. 아 이거 제가 그냥 막 악필로 쓴 거예요. 근데 이게 이제 또 다른 이름으로는 상여소리라고도 하고 장례소리라고도 하는데. 장례. 네 장례소리라고도 하는데 이게 우리가 그런 험한 말은 쓰지 말고 길따끔 소리를 해도 돼. 길따끔이 원래 진도 곳에서 쓰던 말이에요. 네. 원래.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럼 길다끔, 길다끔 소리 진혼 소리잖아 또 진혼 소리고 레퀘미야 레퀘미인데 우리가 이런 소리를 배움으로써 우리가 저기 뭐야 한번 이렇게 또 우리가 돌아보는 거잖아 그 저쪽 세계에 이판사판에서 우리가 사판을 한번 이렇게 또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또 숙연해지고 또 이 삶을 또 우리가 진지하게 또 살아가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야. 철학적 의미가 있는 거야. 이런 걸 하는 것은 성숙한 영혼들일수록에 이런 노래를 감상하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. 그리고 그게 미숙한 사람들이 이런 노래 슬프다고 싫다고 그래. 그렇지 않아요. 이런 노래는 한 번씩은 들어줘야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정화할 필요가 있어요. 예? 퓨리피케이션을 할 때 꼭 필요해요. 부처님 쪽하고도 연관을 당연히 부처님 쪽하고도 연관이 있지요. 왜냐면 우리의 토속 신앙은 굉장히 저기 뭐야 저기 그 저기 뭐야 불가 저기 불교 사상과 아주 그냥 밀접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다가 불가분의 관계로다가 이제 되어서 같이 발전을 했었으니까 우리 그냥 우리 토템 속에도 다 불교가 있고 또 이 불교 속에도 토템이 스며들어간 구석이 있지요. 이제 뭐 원적인 원전에는 없지만은 우리가 또 다른 거에 보면은 있어요. 그러니까는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. 자 그러면은 진도 질따끔 소리를 들어가겠어요. 이제 지대로 옵니다. 지대로 이제 막 이제 진도 많이 나가는 위주가 아니라 잘 오는 위주로다가. 소리에서 굵게 이렇게 떨어주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. 꼭 떠는 연습 여기서 들어가야 됩니다. 안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저는 철저하게 진도 소리에 입각해서 가르쳐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훨씬 도속적인 맛으로 그러니까 아주 세련을 극도로 세련시켜서 가르쳐드릴 게 아니라 그 토속 맛이 나도록 원곡에 가깝게 제가 해드릴게요. 그래서 저기 뭐야 소리다운 기교는 많이 배제합니다. 네.
이거는 그 저기 오리지널리티에 입각해서 가르쳐 드릴게요. 제 땀을 그냥 흘러싼 게로 지침이 막 나보네.